장애인들은 어떤 서비스 많이 이용해요? 장애인들은 어떻게 생활해요? 라고 물어봐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서비스들은 장애인도 좋아하고 비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것 똑같이 장애인들도 비슷하게 생활을 해요. 다만 거기에서 디테일이 조금 다른 거죠. 에어컨 쓸 때 리모컨 자체는 내가 못 읽어도 어느 정도 넘어가겠는데 내가 몇 도로 설정했는지 알아야 되잖아. 이 더운 날씨에 통풍인지 냉방인지 아파트 같은데 인터폰 월패드도 시각장애인도 가서 엘리베이터 호출하고 문도 열어주고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요즘에는 비데도 터치로 돼 있잖아. 정수기도 눌렀을 때 띵띵 소리만 나잖아요. 온순지 냉순지 말은 안 해주고. 비상시 화재가 났을 때 시각장애인 알 수 있을까? 청각장애인 알 수 있을까? 대피는 어떻게 하지? 주변 상황을 다 고민이 필요한 거죠. 전체적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링키즈랩이라는 회사에서 접근성 일을 하고 있는 김혜일입니다. 접근성 일이 뭐예요? 분야가 되게 다양해요. 근데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업무는 장애인이 웹사이트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 같은 거 이용할 때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 회사가 대기업의 자회사죠. 네, 그렇죠. 대기업에서 운영을 한다는 거는 자기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접근하는 데 무리가 없게끔 하고 싶으니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느끼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장애인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 뭐 장애 같은 게 있으세요? 저는 시각장애인인데 전혀 안 보이는 상태는 아니고 네. 한쪽은 아예 실명이고 오른쪽이 안경을 쓰고 0.08 그 정도 돼요. 원래 이렇게 시력이 안 좋으셨어요? 아니 원래는 1.2, 1.5 이런 식이었어요. 중학교 때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나빠졌어요. 거의 안 보이는 상황까지 갔어요. 수술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네. 그러고서 지금 현대 시력까지 온 거죠. 뭐 사고라든가 뭐 운동하다 다쳤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 다치거나 질병 같은 거 원인은 아니었어요. 이게 유전병도 아니죠? 제 위로는 없어요. 확실히 제일 처음에 제가 시력이 나빠졌을 때가 되게 중요했을 것 같은데 네. 그 당시에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는 원인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듣지를 못했고 근데 현재 상황이 이 정도 나빠진 상태다. 손을 써볼 수 있는 게 없다. 그 정도만 바로 나온 거죠. 일반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신 거예요? 네네. 그게 암흑기였죠. 문과 계열은 어떻게 할 수 있었는데 네. 그 이과 계열 문제들은 위에 몇승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너무 짝짝나요. 글씨가. 아... 그쵸. 그래서 수학 제끼고 화학 쪽 살짝 제끼고 나머지만 조금 해서 인문계고를 갔는데 90년대 정도 되라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쵸. 교재는 내가 알아서 확대해서 보겠다. 근데 시험지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큰 사이즈로 확대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뭐 특정 학생한테만 그렇게 특혜를 줄 수 없다.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거의 다 찍었죠. 시험을. 실지만 학력이 네. 대졸이세요? 네. 대졸. 장로의 신학대학교.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 4년의 졸업과정을 마치는 게 저는 솔직히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쉽지 않아요. 저는 그래도 잔존시료 좀 있어서 교재를 똑같이 사서 확대해주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전 책을 보고 네. 공부를 했었고 써야 되는 것들은 대부분 컴퓨터로 타이핑해서 해결을 했고 일단 기본적으로 칠판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교수님 설명 이렇게 보통 많이 해요. 자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얘랑 이렇게 관련이 되니까 그러면은 왜 이러는 거지? 네. 안 보이니까 네. 그리고 사람 소개할 때도 이분은 누구고 저분은 누구고 이러면 수업이야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는데 교우관계는? 교우관계가 진짜 힘든 게 제가 먼저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 사람이 누군지 확인이 잘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일까봐 걱정돼서 먼저 인사도 잘 못하는 경우도 많았죠. 학교에서 어떤 배려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대학교에서? 요즘에는 그 장애학생 지원센터라고 거기에서 근로장학생 연결될 때도 있고 봉사자가 연결이 될 때도 있어서 그분들이 옆에서 수업 듣는 걸 도와준다던가 판사하는 걸 옆에 설명해준다던가 제도는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실제로 운영될 때는 어려운 점이 너무 많아요. 시간표 맞추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얘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난 혼자 어떻게 해야 되냐. 돌발 상황이 생기면 대처가 전혀 안 되죠. 점자는 어디 가서 배워요? 혼자 일단 배우긴 되게 어려워요. 가까운 지역 복지관에 가면은 일단 점자 같은 거 배운 거 알려주고 힌지팡이 쓰는 방법 알려주고 네. 그리고 생활에 대한 팁 같은 것도 교육을 네. 시켜줘요. 그런 것들을 다 교육해주는 기초재활교육과정이 있어요. 일상생활이 살짝 안 보이더라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팁 같은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 힌지팡이 그걸 쓰는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내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지팡이를 쓰다 보니까 원래대로는 내 앞에 이렇게 여유 공간 이렇게 딱 잡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잡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쪽에는 장애물은 아는데 네. 여기는 장애물은 안 걸리는 거죠. 이것도 규칙적으로 발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 나는 직선으로 갔는데 꺾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지팡이 쓰는 방법을 교육받을 때 잔존 시력이 있으니까 안대를 끼워요. 지팡이를 듣고 한참 걷고 있었는데 안대를 벗어보라는 거예요. 네. 벗었더니 길 건너에 와 있어요. 2차선 도로였는데 네. 길을 건너갈 정도로 그렇게 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연습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지팡이만 쓰면 되는 게 아니고 길바닥에 점자 블럭 같은 거 이미 네. 깔려있잖아요. 노란색. 네. 그거를 밟으면서 방향을 잡는 것도 익혀야 되고 그리고 랜드마크라고 보통 말을 해요. 어떤 음식점의 냄새일 수도 있고 특정 공간에만 가는 소리일 수도 있고 특정 공간
안에만 있으면 부딪히는 물체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내가 다 기억을 해두고 학습을 해서 길을 찾아가는 거죠. 그거는 현재는 사용 안 하시고 이게 지팡이를 안 들면 사람들은 제가 눈이 나쁜지 안 나쁜지 모르니까 그쵸. 부딪혔을 때 시비가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네. 그래서 꼭 들고 다닐 때도 있어요. 점자라는 거를 네. 엘리베이터 번호 옆에도 다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호기심에 만져봤어요. 모르겠어요. 뭔 차이가 있는지. 점자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4개월 동안 하루 종일 점자만 읽었어요. 한 두 달쯤 하니까 이제 기억 니은 정도 알 수 있게 됐죠. 점자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초성, 중성, 종성이 있어요. 그러면 안자를 읽으려고 해도 3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가지고 약어라는 게 있어요. 그 초성, 이응은 생략을 해요. 모음으로 시작하고 가사가 약자가 있어가지고 네. 기억 아가 아니고 가라는 글자가 따로 있고 시읍 아가 아니고 사라는 글자가 있어요. 아, 많이 쓰는 거는 그렇게 바꿔놓고 네. 그리고 받침도 은는, 을, 이런 것도 한 글자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한 칸. 그게 조합되다 보면은 이제 좀 더 빨리 읽을 수 있는 건데 A4나 일반적 인쇄체에 비해서는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자가 잘 안 돼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보셨던 점자, 지하철에서 보셨던 점자, 그리고 음료수 캔에 있던 점자 통일된 규격이 아니고 다 사이즈가 달라요. 반드시 점자를 표기하라는 법이 있으니까 표기를 했겠죠. 그렇죠. 근데 일단 형식적으로 만들고 싶은 대로 갖다 만들어서 넣었구나. 네, 업체들에 따라서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요. 간격을 잘못 맞춰놓으면은 다른 글자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답답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대학교로 졸업하시고 취직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사실 취직해야겠다고 생각도 의지는 없었어요. 어느 정도 컴퓨터에 대한 지식은 있었던 터라서 그냥 집에서 계속 혼자 컴퓨터를 했죠. 취미생활로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모이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외부에 네. 공개되지 않은 그 커뮤니티 안에서 시각장애인들도 컴퓨터를 쓰고 싶은데 쉽지 않으니까 사용법을 익히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쓰던 프로그램들을 거기다 많이 올리고 설명 좀 적어주고 이런 네. 걸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커뮤니티 안에서는 이게 좀 안 좋은 표현인데 김본자 그 어둠의 세계의 김본자 느낌이 야, 이건 밝은 세계로 온 김본자인 거죠? 그런 거죠. 유료도 있었고 무료도 있었고 네. 근데 어쨌든 본인들이 배포하는 공식 배포처 이외에 다른 곳으로 옮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은 비공개 커뮤니티다 보니까 올렸었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각장애 쪽에서 아, 이 사람은 컴퓨터 잘하나 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시각장애인용 음성 프로그램이 윈도우에 까는 게 있어요. 뭐 센스리더라는 프로그램인데 네. 그걸 개발하는 쪽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우연히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쪽으로. 거기서는 어떤 일들을 시작하셨어요? 그때 처음 했던 게 CS 담당. 국내 회사인가요? 네, 국내 회사요. 보통 고객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시각장애인이신가요? 99% 시각장애인이죠. 인터넷을 켰어요. 우리가 보는 검색창과 밑에 뭐 뉴스 기타 등등 쭉 나오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은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쓰는 브라우저 상태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데 네. 대신에 소리로만 들리는 공간이 따로 존재해요. 보이는 내용을 가상의 공간에서 한번 재정의를 한번 해요. 마우스를 못 네. 쓰니까 키보드로 다 쓸 수 있도록 이거는 어떤 링크고 어떤 버튼이고 어떤 이미지고 들려줘요 소리들을. 그다음 내가 원하는 링크를 찾았다 엔터를 누르면 그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있던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네요. 그렇죠. 눈으로 쓱 훑어보는 게 시각장애 입장에서는 키보드를 그만큼 계속 눌러야 되는 거니까.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윈도우 안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아, 이런 회사들이 센스리더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코드들을 제공을 해주나요? 공식적으로 자기 서비스에서 구현을 해놓는 형태고요. 그 운영체제 안에 접근성 API라는 게 있어요. 네. 접근성 API를 통해서 정보를 넘겨주면 센스리더가 그걸 받아서 소리로 내보내주는 형태예요. 그 회사에서 자기들의 의지를 갖고 해놔야 센스리더에서 그걸 불러올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안 그러면 아무것도 못 읽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얼마나 재직하셨어요? 1년 반 정도 다녔어요. 지금 근무하신 회사에서는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또 계세요? 엄청 많아요. 법인들이 특정 규모 이상이 되면 의무고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의무고용을 본사에서 할 수도 있고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네. 거기에 장애인들 많이 고용하고 이 관련된 업무를 다 이쪽으로 보내고 업무를 보내고 그 지분을 가진 만큼 우리가 장애인을 고용했다라고 인정받는 제도가 있어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라고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 회사에 모회사가 있잖아요. 네. 모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웹사이트일 수도 있고 앱일 수도 있고 오픈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이게 장애인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죠. 평상시에도 조금씩 서비스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모니터링도 해가지고 문제를 찾아서 개선해야 된다라고 리포팅을 해주는 형태죠. 다음 어플을 깔아서 들어갔어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보는 거하고 또 다른가요? 똑같아요. 이런 접근성 하는 준수하는 거의 기본 개념이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똑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자. 그게 기본 원칙으로 가요. 시각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화면을 보고 이렇게 바로바로 누르는데 시각장애인인 경우는 모바일 기기 안에 소프트웨어들이 들어있어요. 읽어주는 소프트웨어들이. 네. 그걸 키고 딱 접근을 해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없는 네모난 포커스가 생겨서 그게 접근하는 곳마다 아 이거는 뭐다 라고 먼저 읽어주고 그거를 듣고 아 내가 실행하고 싶은 게 맞다 그러면 두 번 탭을 해요. 그럼 그게 실행이 돼서 다음 뷰로 넘어가고 기능이 실행되고. 아, 이거는 갤럭시만 되는 건가요? 아니요, 갤럭시도 되고 아이폰도 되고. 그 아이폰 같은 경우에 설정에 손쉬운 사용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 안에 보면 맨 위에 보이스 오버라고 있어요. 네. 그 보이스 오버를 실행하면 바로 소리가 나요.
지금 하시는 일이 어플과 웹사이트라고 네. 한정을 해놓고 네. 한번 여쭤볼게요. 시각장애인 말고는 웬만하신 분들은 거의 다 접근이 가능하죠? 대부분 다 접근이 가능한데 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네. 청각장애인하고 네. 지체장애인인데 ARS는 예전의 기본은 수신되는 전화에서 인증번호를 듣고 입력하세요. 이런 식이었어요. 못하죠. 그래서 요거를 바꾼 것들이 전화를 수신해서 화면에 있는 숫자를 입력하세요.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 손에 장애가 있어서 핀치 인아웃 요게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지도영역 확대 축소는 요걸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네. 생기죠. 그래서 요런 거를 대응 하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집어넣어요. 시각장애인은 정보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저시력도 읽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리고 지체장애인은 움직이는 게 또 어렵잖아요. 눈은 잘 보이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생기는 게 시간 제한이 있는 애들. 문자 인증을 할 때도 수신된지 뭐 1분 안에 입력해라, 3분 안에 입력해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옆에 보면 시간 연장 버튼이 있어요. 네. 그게 생긴 이유도 이제 접근성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 안에 시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뭐 유튜브 같은 서비스는 자막을 넣을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국제적으로도 접근성 표준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준수하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게 되는 내용들이죠. 그런 요소들이 추가가 되면서 정상인들도 되게 편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애초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 거는 그래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으니까 더 어떻게 편리하게 하려고 고민하고 하면서 나오는 것들이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안에 국가 표준으로 접근성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웹사이트에서 이런 접근성을 지켜라. 앱에서 이런 접근성을 지켜라. 그거를 보면서 이제 대응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온 거죠. 이런 리포팅을 하는 직업들을 보통 장애가 없으신 분들도 많이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죠. 저희만 해도 장애 있는 분 없는 분 같이 일하고 있고 서로 보완되는 측면 면이 있거든요.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장애인 입장에서 어떻겠다라는 걸 상상해서 혹은 기존에 많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학습을 해서 오류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장애인 사용자는 내가 불편하니까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장애 있으신 분들도 게임 당연히 즐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쪽에 있어서도 이런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지나요? 게임 쪽에서 타겟으로 보는 게 조금 범위가 다르긴 해요. 시각장애인 정보들을 다 음성으로 줘야 되는 거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각장애인보다는 지체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나 뭐 생명이 있는 분들 그걸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좀 더 많고 요즘에 쓰는 디아블로2 릴리즈된 거 최근에 볼드를 채취하는 거에 대해서 반복 작업이 많다 보니까 그걸 자동으로 변환해서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좀 편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하겠다. 요즘 시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UI의 텍스트 크기를 조절하거나 색깔을 조절할 수 있는 형태. 생맹이라고 보통 말하는 정록생맹 색양인 사람들이 게임할 때 피아 식별이 중요하잖아요. 특히 스타 할 때 색깔 때문에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색깔 세팅할 수 있는 것들이 롤 같은 거나 와우 이런 데 다 들어있는 거죠. 라스트 오브 어스 2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네. 그 포인터를 이동하거나 할 때 화면에 있는 텍스트를 읽어주고 아이템을 읽어주고 그런 기능이 들어갔었어요. 청각장애인도 난청인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네. 아예 안 들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럼 소리에 좀 집중할 수 있게 쓸데없는 배경음들은 좀 끄고 중요한 소리만 켜놓고 들을 수 있도록 한 옵션들이 이번에 들어갔다고 릴리즈 노트로 접근성 전문가로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신데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을 때 진짜 큰 보람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을 때 PC 쪽에서 사용하는 메신저 메시지 온 거에 우클릭하면 뭐 메뉴 쫙 나오잖아요. 네. 메시지에 답장을 한다거나 사진이 왔을 때 저장을 한다거나 네. 이런 걸 못하는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센스리더를 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할 거잖아요. 네.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잘 될 때 엄청나게 큰 보람이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보람이 있었던 건데 저시력인 경우에 단순하게 잘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도 있지만 색깔의 조합에 따라서도 달라지거든요. 배경색이 흰색인데 글씨가 밝은 회색이면 글씨가 안 보이는 거죠. 그거에 대한 기준이 또 있어요. 명도 대비라고 말하는데 그걸 지키다 보면은 비장애인 쪽에서는 안 이쁘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얼마 전에 메신저 앱에서 고대비 모드를 지원하는 패치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당장 내가 쓰기가 편한 거예요. 다른 시각장애 갖고 계신 분들도 그렇게 느낄 거니까. 그렇죠.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많이 멀었다고 생각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사람들이 장애인 관련돼서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하거나 민원을 넣거나 그런데 우리가 왜 굳이 해야 되죠? 라는 반응이 올 때가 있어요. 그 너무 당연한 상황에서 당연하게 요구를 했을 때 그쪽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거 상황이 있을 때 그리고 기업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장애인에 관련된 그 접근성 준수하는 것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전에는 저도 좀 어릴 때는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해야 되고 이건 무조건 해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점점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몰랐을 뿐이고 이런 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전혀 상상 못했던 거. 그쵸. 그래서 저는 장애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소통 알 수 있게 그런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같은 시각이든 아니면 다른 분야든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젊은 장애인 분들한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부분들이 요즘에 많이 대두가 됐었고 제도적으로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명 장애의 권리는 맞는데 이 권리를 주장할 때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어느 회사가 장애인을 고용했어요. 회사 안에 장애인이 일하기 너무 어려운 요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이 얘기를 해서 풀어가면 되는데 고용노동부 신고를 해버린다거나 이 장애인에 관련돼서 어떤 기업이나 단체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라고 물어보고 컨택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 사람의 의지는 관련된 보편적인 접근성 개선에 대해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연결이 되는 순간 나 그동안 힘들었다라는 공격이 이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거를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간의 배려가 필요한 거죠. 장애만 배려받을 일이 아니고 관련된 비장애도 배려를 받아야죠. 당연히 서로 협의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간 이제 장애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불편하면 사실 다른 장애도 비슷하게 불편한 거거든. 내가 그거에 대한 의견을 게재하고 개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거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접근했을 때는 훨씬 좋은 세상이 될 수 있거든. 오늘은 링키지랩이라는 회사에서 접근성 관련 전문가로 일하고 계시는 김혜일님 모시고 시각장애와 접근성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같이 들어봤고요.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